에임게인, 닛산 370Z 로드스터 튜닝, 과감한 모습 눈길. 일본 자동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닛산 370Z가 에임게인에 의해 새롭게 탄생했다. 과감하고 특이한 튜닝을 선보이는 에임게인은 이전에도 렉서스와 프리우스를 합성한 듯한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370Z는 바닥에 거의 붙는 듯한 셰시와 보디에 직접 박힌 플라스틱 인서트가 더욱 공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선사한다. 프론트 범퍼에는 입을 벌린 듯한 그릴이 새로 적용되었으며 검정 스포일러가 프론트 사이드에 장착되었다. 또한 프론트 범퍼는 DTM 레이스카처럼 양쪽으로 5cm 정도 확장되어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듯 보인다. 새로운 370Z는 그 밖에도 디퓨저나 후방윙, 사이드 스커트 등이 변화되는 등 새로움으로 무장해 자동차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